펜싱 여자 에페 개인 준결승전. 1초만 버티면 결승행이었지만 상대 선수가 세 차례나 공격할 동안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아람의 메달을 향한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펜싱인으로서 진짜 좀 많이 안타까웠고 뭐 신아람 선수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 보상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화도 많이 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방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연장 1분을 버티기만 하면 결승인이었지만 심판의 어이없는 오심에 집중력을 잃은 신아람 선수. 결국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며 결승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심 논란 속에서 에페 단체전에 출전한 그녀. 혼신의 힘을 다해 은메달을 따낸 신아람 선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심의 불운을 이겨낸 펜싱 레전드. 오늘의 히어로, 투혼의 검객 신아람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신아람입니다. 2012년 런던 대회가 끝난 지 어느덧 12년. 신아람 선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2018년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한 신아람 선수. 이제는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요. 펜싱 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살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13년간 세계 무대를 누빈 신아람 선수. 펜싱 선수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현재는 펜싱 유망주를 양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13년간의 국가대표 시절. 갈증은 늘 있었어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거에 대한 갈증은 늘 있었는데 근데 그때 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승에 갔어도 금메달 딸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상대 선수도 이겨봤던 선수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승에는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결승을 못 뛰어본 거. 그냥 결승을 뛸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결승을 뛸 권리. 그냥 맞아.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났던 거. 왜냐면 저는 이게 번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심판이 한번 결정을 내린 부분은 그렇게 쉽게 번복되지가 않아요. 온 과정이 다 이제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왔다. 내가 여길 너무 힘들게 왔는데 너무 힘들게 왔는데 이게 뭔가 너무 힘들다. 집에 가고 싶다. 하지만 아직 대회는 끝나지 않았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던 신아람 선수. 동료들의 응원과 가족들의 응원 그리고 쏟아지는 관중들의 응원에 마음을 다잡은 그녀는 그렇게 단체전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오심 논란에도 신아람 선수는 스스로를 증명해내며 여자 펜싱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던 그때 그녀가 포기하지 않게끔 큰 힘이 되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신아람 선수를 있게 한 그녀만의 히어로는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선수 신아람 엄마 윤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신아람 선수를 키워낸
윤지희 여사. 그녀는 신아람 선수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히어로입니다. 런던 대회 판정 오심을 보면서 당시 심정은 어떠셨나요? 아, 뭐 가까이나 있어야지 가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든 어깨를 토닥거려주든 괜찮다라고 하던 뭐 위로를 해주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TV로 그냥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 정말 힘들었죠. 금메달이 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금메달이 자기의 진짜 일생에 딱 그건데 목표인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거에 대한 게 조금 크죠. 그런 아쉬움이. 국가대표 펜싱 선수 신아람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 그녀가 편히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준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얘가 계속 뭐 준비 운동 이런 것만 하다가 도복을 받아갖고 집에를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도복이 다 낡았어. 그리고 장갑도 다 찢어졌어. 그걸 가지고 와서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도복 받아왔다고. 그래서 너무 웃기기도 하고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희게 누리끼리하게 뭐 낡았죠. 그거를 또 하얗게 뭐 표백 이런 거 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떨어진 데 다 꿰매고 이게 도복이 굉장히 단단해서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잘 뭐 이렇게 골무 같은 거 끼고 그렇게 해서 꿰매준 기억이 있어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최악의 오심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건 신아람 선수. 큰 시련을 이겨내고 국민 펜싱 영웅이 된 딸이 어머니 눈엔 대견하기만 합니다. 훈련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오늘 뭐 내가 가르쳐 줄 만한 건 뭐 별로 없지만 한 명 친구 도와줄 친구 있을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 앞으로 나와줄래? 오늘 내가 가르쳐줄 기술은 발을 찌르러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가 발로 내려갈 때 예를 들면 암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일자로 내려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내려간 다음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 둘, 한 번 더 밀고 내려오면 내가 공격하고 난 다음에 역습을 당할 때 조금 더 견제하고 상대방을 나올 수 있는 팁이 있거든. 마스크 쓰고.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다시 암 터치. 하나, 둘, 밀고. 일어나기 전에 밀고. 자, 2인 1조로 한번 연습해보자. 네! 네. 2인 1조로 나뉘어 히어로에게 배운 기술을 연습해보는 펜싱 꿈나무들. 하나, 둘, 셋. 하고 엉겨서 뒷발이 먼저. 끝. 하나, 둘, 셋. 그렇지. 움직이다 해볼까? 움직이다가. 이번엔 조별로 실전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오, 잘했어. 주고 막아주면 돌아서. 그렇지. 오, 잘했다. 펜싱 유망주답게 놀라운 습득력을 선보이는 강서현 꿈나무. 신아람 히어로의 코칭을 받고 더 날렵해진 모습입니다. 서현아, 선생님이랑 게임 해볼까? 네. 이야, 꿈나무와 히어로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도하는 강서현 꿈나무.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강서현 꿈나무. 이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득점에 성공한 강서현 꿈나무.
번 공격을 허용한 신아람 선수. 이제는 봐주지 않는데요. 결국 신아람 선수의 승리로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원포인트로 뭐 기술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일단 이해가 빠른 편이었고 뭐 한두 번 만에 제대로 된 동작이 나와서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습 경기도 잠깐 해봤는데 반응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네, 뻗는 기술이 좋아서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픽 했을 때 이 선수가 올림픽을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히어로로 뽑아준 거는 이제 본인이 같은 저랑 프렌치 그립이어서 동영상을 찾아보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특하기도 하고 또 오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제 영상을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후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세월을 뛰어넘어 검으로 하나 되었던 꿈나무와 히어로. 펜싱 국가대표 강서연 선수로 다시 만나길 바라봅니다.